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자, 이제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인생의 도전 노하우, 인생의 도전 속. 그러니까 인생은 여기 워크예요. 워크 걸음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걸음 속에 인생. 걸음 속에 도전과 배움. 그렇죠. 도전과 배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나의 희망 신발.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딱딱한 거. 홈쇼핑의 생명.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나의 그냥 그 생각인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 내 인생을 잘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의 도전, 홈쇼핑의 생명을 꽃피우는 배움을 가진 나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 신발을 신고 인생의 걸음 속을 도전하는. 그래서 도전을 했고 홈쇼핑의 생명을 꽃피우는 배움을 가진 사람. 그게 나예요. 자, 다시 정리. 이창 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희망 신발. 아까 얘기했죠. 저에게 희망은 우리 아들, 딸, 가족이고 저의 신발은 저의 긍정적인 그 포지티브 자세입니다. 희망 신발을 신고 그죠? 걸어가는 인생 속 걸어가는 인생 속의 도전. 도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홈쇼핑의 생명을 꽃피우는 배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창훈이라는 사람은 희망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인생 속 여러 도전을 통해서 홈쇼핑의 생명을 꽃피우는 배움을 가진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요 앞쪽에 있죠. 요 앞쪽에 요 부분은 빼서 오프닝으로 가져가고 여기에서 뒷부분을 빼서 클로징으로 가져가고 요 중간에 디테일은 다시 또 why, how, what.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기억나시죠? 요거를 요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프닝이나 클로징에서 요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꼭 제가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이거를 꼭 지금 할 건 아닌데 그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괜찮은 자기소개가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희망신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신발. 저에게는 희망신발이라고 하는 한 켤레의 신발이 있습니다. 희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 그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내 몸의 여러 신체 중에 무려 98%를 떠받치고 있는 신발, 바로 저의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이 신발, 희망 신발을 신고 저는 그간 3년, 4년, 10년, 17년, 18년의 홈쇼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간 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저는 많은 배움이 있었죠.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또 재봉기를 설계하는 연구소에도 다녔었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 기계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이 직업은 하늘이 나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프리랜서의 10년이라는 시간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희망 신발이 저를 항상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죠. 저에게는 항상 어려운 상품들이 배달이 됩니다. 시연하기 어려운 거, 핸들링이 어려운 거, 까다로운 거,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 실패한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공은 적을 수 있지만 시도도 높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요. 저는 성공할 사람인가 봅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 홈쇼핑을 배웠습니다. 기계도 부품이 있듯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체로,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기계로, 홈쇼핑 기계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건 좀 어렵다, 그죠? 자, 클로징은 홈쇼핑에 생명을 꽃피우는 배움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무려 14년, 15년, 16년, 17년 동안 홈쇼핑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 그 다음에 GS홈쇼핑에서 4년이라고 하는 메이저 채널에서 또 많은 배움, 또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 프리랜서 10년의 시간. 하늘이 준 선물이고, 홈쇼핑의 여러 상품에 생명을 꽃피우는 배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 이창훈입니다. 귀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자기소개를 해 나가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짠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또 너무 또 어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호흡. 이 강력한 또 자신감을 위해서는 호흡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큰 성과가 있는 만남일수록, 미팅일수록 호흡을 침착하게 가다듬습니다. 왜, 어떤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웬만하면 전 처음에 안 해요. 계속 이야기를 듣고 호흡을 침착하게 가져가다가, 어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그 타이밍 있죠, 타임. 그 타임에 호흡을 가다듬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오프닝이나 이런 Y 같은 부분은 시작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호흡을. 예. 네. 근데 여기 전개 있죠? 여기 전개나 이런 데는 호흡을 상당히 좀 강하게, 빠르게 가야 됩니다. 여기는 빠르고, 강하게. 강하게 가면 좀 좋아요. 그리고 뭐 오늘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메시지나, 저의 자기소개에서 오늘 그 키워드는 뭐였냐면, 희망 신발이죠. 희망 신발. 요게 제가 만든 PT의 오늘 키워드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건 최대 3분이에요. 3분. 3분 이상 집중력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소개를 하는 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 뭐가 항상 좀 마음에 걸렸었냐면 다들 그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 잘할 수 있고 하여튼 저 잘할 수 있어요예요. 근데 잘할 수 있어요도 물론 중요한데요. 잘할 수 있어요라고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쟤는 저래저래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소개를 쓰실 때, 우리가 그 이제 스크립트죠. 요거를 하는데, 문장은 대부분 다 S나 주어, 플러스 목적어 아니면 보어까지. 예, 요거까지입니다. 요거까지. 예. 보통 우리가 삼형식의 문장 많이 배웠었잖아요. 영어 배울 때 많이 배웠었잖아요. 여기까지. 예. 그 평소에 독서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되게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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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못 듣습니다. 사과는 맛있어요. 바나나는 길어요. 기차는 빨라요. 막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가져가셔야지 그게 훨씬 더 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문장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장을. 그리고 이게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신감에 대한 거. 아, 전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용기가 안 나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신감. 그, 자신감은, 아까 제가 뭐 저의 성향 중에 그 퍼지기로 한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긍정적인. 이 자신감은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스스로를 계속 그냥 잘났다고 해야죠. 예. 뭐그 래퍼들이 나와서 내가 하는 랩이 짱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약간 좀그 스스로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그 홈쇼핑에 있다 보면은 여러 그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성공을 해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걸까? 아니면 자신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자, 어떤 운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성공을 하면 좀 변하겠죠. 혹은 여러 주변에 잘 되는 걸 보고서 변화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근데 뭐 성공해서 변하든 변해서 성공하든 중요한 건 항상 이 근간에는 성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성실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 자신감 또한 성실이라고 하면 충분히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그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를 해봤는데 뭐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그 오늘 제가 요 자기소개, 저의 자기소개를 한번 짜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좀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크리모TV 화이팅!